자, 그럼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뭘로 해볼까요? 예,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요즘 미국 잼민이들이 여기에 좀 많이 빠졌대요. 세포라. 세포라. 세포라 아세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무슨 예. 화장품 같은 거 파는 뭐 그런 곳으로 맞아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장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데, 이 네. 세포라라는 매장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프랑스에서 만든 건데, 그 네. 메이크업이랑 향수, 그리고 바디, 헤어 등 여러 화장품 브랜드를 그 모아놓고 판매하는 매장이에요. 예를 들어 그냥 편집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편집샵이요. 근데 요즘 미국 잼민이들이 이 세포라에 가서 논란이라고 합니다. 왜 논란이 될까 싶은데, 네. 이 잼민이들은 또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몇 살일까요? 뭐, 재민이 잼민이들은, 보통 그냥 초등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도 잼민이라고 조금 읽더라고요. 뭐, 그, 외신들 좀 찾아보니까 이 세포라에 가는 이 잼민이들을 세포라 키즈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논란이 되냐면 요즘 그 예전부터 유행이었잖아요. 틱톡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트위터에서 그리고 그 유행이 됐던 게 이제 겟레디 위드미. 화장품. 그 내가 오늘 나가는데 나 화장품 하는 거좀 같이 볼래? 요 겟레디 위드미가 좀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이 잼민이들이 아, 세포라에 나와 같이 가서 나갈 준비하자. Get ready with me. 내 아, 화장품 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네네. 나 요즘 메이크업 할때이 기초 화장품 이거 쓰고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거 써. 아이섀도는 이거 쓰는 게 너희들 좋을 거야. 예뻐 보이지? 이렇게 준비하는 이 겟레디 위드미가 유행인데 예. 이게 세포라 키즈한테도 이제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이렇게 세포라에 어린 가서 애들이. 예. 근데 이 세포라가 되게 비싼 명품 브랜드, 이른바 명품 브랜드를 모아서 판매하는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하나에 되게 비싸대요. 예를 들면 20불에서 5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명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드렁큰 엘레펀트라고 이 브랜드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패키지가 되게 컬러풀하더라고요. 알록달록해요. 그리고 만화 동물 로고도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거 사려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스킨케어 스무디라고 부르는 게 예를 들면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쓰는 게또 유행인 거예요. 뭐 세럼이랑 오일이랑 보습제 섞어서 이렇게 피부에 바르면 아, 나 너무 예뻐져. 이게 피부에 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이제 유행을 붐이 불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안 하면 또 소외감 느낀다고 해요. 이제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화장품을 뭐 성인이 소개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어린 애기들이 애들이 한다는 거죠? 애들이 이거 하면 뭐 예뻐지고 피부에도 좋아라고 하면서 어린 애들이 Get Ready With Me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논란이냐? 그거 뭐 자기네들이 하겠다는데 뭐에 논란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논란이냐? 세포라 가서 이제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세포라가 뭐 일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세포라가 이제 무료 화장품을 그 이용할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전시되어 아, 있거든요. 테스터들이 있는 네, 거군요. 테스터들이 그 있거든요. 올리브영처럼. 올리브 영처럼. 근데 이걸 너무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섀도우를 쓰고 나서 섀도우를 깨트려 놓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너무 어수선하게 굴거나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한테 가서 오늘 엘레펀트 그좀 새로운 거 들어왔어? 뭐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왔는데 뭐야? 이런 것도 준비 안 해놨어? 막 이런 식으로 무례하게 태도를 굴어서 그것 또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보통 이 명품 화장품은 다 기능성을 첨가하고 있잖아요. 뭐 화장품 안에 뭐 레티놀도 있고 화이드록시산 뭐 이렇게 있고 그리고 비타민 A 같은 그 노화 방지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들이 주로 많은데 이게 아직 모공도 채 발달하지 않는 어린이들한테는 매우 나쁘다고 안 좋다고 이제 의사들도 그리고 전문가들 뭐 영국 뭐 화장품 영국 화장품이 아니라 뭐 피부 협회에서도 이런 거 어린애들이 쓰면 안 좋을 거다라고 이제 경고에 나서는 분위기더라고요. 10대 되면 또 호르몬 영향이 크게 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여러 성분이 좀 강력한 성분이 레티놀 같은 강력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쓰면
안 좋다, 영향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주름 그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애쓴 뭐 그런 게 되는 게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요,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어렸을 때는 이미 그 재생 활동, 피부 재생이 활발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제품까지 첨가했었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또 이제 붐이 일어나는 게, 젠미니들이 겟레디 위드미를 했다면 그 겟레디 위드미를 보고 나서 어른들 혹은 그보다 더 조금 나이 많은 2010년생들이 참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네 돈도 없잖아. 돈도 없고 너네들 그냥 세타필이나 써. 뭐 비싼 거 명품 화장품 쓰지 말고, 아니면은 뭐 팩시카 같은 거 화장품 쓰던가, 그런 거 패키지 귀엽잖아, 뭐 이런 거 써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재생산하는 붐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또 젠미니들의 어머님들은 또 어떤 말을, 이런 분위기를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린이들이, 애들이 세포라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왜냐면 우리 때는 그뭐 579 같은, 아니면 리미티드 2 같은 저렴한 의류나 액세서리 판매하는 매장들이 많았는데 다 사라졌지 않냐. 그래서 요즘 애들이 갈 데가 없다, 이렇게 또 바라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뭐 선배 뭐 화장하세요? 제가요? 네. 저야 뭐 화장을 할 일이 없는데, 물론 제 이제 딸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 화장을 하기 시작해서 몇 살에 화장했어요? 한 5학년, 6학년? 예, 네, 그쯤부터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싫었는데, 어디까지 화장한 거예요? 화장을 한다는 게뭐뭐다한 거죠 사실. 립스틱, 예, 립스틱, 뭐 아이섀도우? 아이, 예, 눈 쪽도 하고, 뭐 약간의 뭐 피부 교정? 흰색, 예,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사진 찍어가지고 온거 보면 이렇게 네네. 펭귄 돼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입술 빨개가지고. 네네. 그래서 정말 저는 그게 제가 좀 꼰대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보기가 싫어서 애한테 상당히 뭐라고 했어요. 왜 화장을 하는 그 피부에도 안 좋은 거를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하든지 해라 그랬는데, 이제 뭐제 아내의 얘기도 그렇고 주변에서의 반응도 애들이 뭐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화장하는 게뭐 당연하니까 너무 그런 걸 가지고 뭐 뭐라고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잘못 생각했었나 보구나 하고 그냥 말았어요. 그래서 뭐그 뒤로도 좀 솔직히 거슬리는데 저는 애들이 화장하는 걸 보면 지금 아무 얘기 안 해요. 그냥 하나 보다 하고 있어요. 이미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컸잖아요. 아니 뭐 아직 성인이 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애들도 뭐 크고 했으니까. 근데 그 시대, 그 시절, 그 시절만 해도 이렇게 명품 화장품 편집샵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좀 저렴한 저가 화장품이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미샤, 아니면은 스킨푸드 같은 저렴한 화장품들이 좀 유행하던, 편집샵이 아니라 그런 매장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그것도 싹 사라졌잖아요. 그뭐다 중국 올리브영이나 사람들이 아니면 좀 세포라 같은. 악면서 그렇게 된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렇게 매장이 있었다면 그런 이제 올리브영으로 다 흡수된 분위기잖아요. 그렇군요. 올리브영도 그나마 좀 저렴하다, 좀 저렴한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세포라 같은 경우는 다뭐 샤넬, 아니면은 뭐 입셀로랑 같은 비싼 브랜드만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세포라 어떻게 빚이, 애들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부모님들이 사주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너네들 이런 거살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갈 수, 세포라 가려면 너네들 스스로 돈 벌어야 갈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역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세포라 키즈들을 향해서. 마치 그러니까 뭐 세대 간의 갈등을 가지고 좀 희화화해서 맞아요. 뭐 하는 것처럼 뭐 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지금.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나는 언제부터 화장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뭐한 지금 초등학교 파, 그 8세, 그러니까 1학년 12살 정도 하면 초등학교 몇 살, 몇 학년이에요? 1, 2, 3, 4, 8, 9, 10, 11, 12.
그러니까 1학년부터 5학년 정도잖아요. 그때 되면 뭐 보통 진짜 못 썼죠. 로션이라고 하는 것도 없지, 뭐 베이비 로션 같은 거 썼고, 이제 사춘기 돼가면서 그나마 좀 썼다는 게, 나 브랜드 있는 거 썼어 하고 하는 게 이제 클린 앤 클리어 그런 거 썼던 시기였는데, 그랬군요. 벌써부터 이 아이들이 비싼 화장품 쓴다, 샤넬 화장품 쓰고, 엘레판트 드렁컨 엘레판트는 저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봤을 때 비슷한 거 같은데, 아 이런 거 쓴다, 이런 거 사준다, 전 반대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뭐 새로운 형태의 등골 브레이커네요. 어 맞아요, 차라리 등골 브레이커다. 예, 우리나라 아이들이 좀 저렴한 화장품 쓰고 이러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다는 아니 생각도 화장하는 듭니다.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색조 화장하는 거 보면 선배 말대로 이제 꼴 보기 싫을 텐데, 여기다가 비싸 화장품까지, 그러게요. 그러면은 등골 브레이커까지 역할을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더 보기 싫을 것 네.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 아이들이 이렇게 비싼 화장품을 쓰면서 마치 경쟁하듯이 이거를 이제 뭐 틱톡이나 이런 데다가 뭐 챌린지처럼 막 올리는 거네요. 나도 이런 거뭐 쓴다. 뭐 이런 맞아요. 식으로. 그렇대요.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게 솔직히 좀 보기 좀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틱톡커들이 또 그거를 니네는 세타필이나 써. 그거 좀 재밌네요. 세타필. 그 우리나라 약그뭐 존슨 그 베이비 로션 같은 존슨앤존슨 그런 베이비 같은 그런 거잖아요. 느낌인 예,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세타필 많이 쓰니까 니네는 세타필이나 써라. 뭐뭐 그러고 있다는 틱톡커들이 또 거. 가서 이제 예를 들면, 나 오늘 지금 세타필 왔어. 10대들이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한 명, 두 명, 세 명, 네명 아, 있고, 그렇구나. 여기에는 막 그룹대로 지어서 몰려 있어 하면서 뭐 관광 오는 듯 중계하는 그런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자영업자님이 이 방송을 보고 우리나라 젠민이들이 몰려가면 어떡하냐, 유행에 민감해서. 근데 뭐 비싸게 파는 그런 매장이 따로 없는 아 근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세타필이 아니라 그 세포라가 들어와 있긴 하죠. 세포라가, 세포라가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도. 매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리브영보다는 많진 않죠. 아, 그런데 이제 올리브영보다는 좀 고가의 브랜드들이 많이 그렇죠. 입점해 있다는. 명품 화장품을 판매하는 게 이제 세포라고, 이제 올리브영은 좀 저렴한 화장품도 같이 판매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곧 있으면은 세포라 가겠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챌린지 하고 있으면 그뭐 미국 아이들이 그 스탠리 그 모험병 챌린지 하고 예, 그니까요. 그거 그 하는 스탠리도 되게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예, 또 우리나라에서도 좀 관심 가지고 막 보고 그랬다면서요. 그런 거 보니까 예, 아이들이 유행에 민감하니 조만간에 세포라에 예, 가 있는 초등학생들을 볼수 있을지도 아유,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예. 근데 뭐 그렇게 무슨 애들한테 막 신용카드를 주고 가서 마음껏 살아 이러는 부모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 아무래도. 네, 뭐 저라도 안 그럴 것 같고 가서 구경은 해. 구경은 네 마음이니까 뭐 이럴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렇다는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요즘 젠민이들은, 미국 젠민이들은 세포라에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종의 좀 부심처럼 그런 것도 좀 있나 보네요. 세포라에서 사서 화장하는 아이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트랜스젠더 올림픽 출전 이거 어떻게 논란.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요즘에 미국 아이들은 이런 챌린지를 하면서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 새로운 등골 브레이커인데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인기이고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까요? 내일은 또 새로운, 또 재밌는 아이템을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아이템 뭐 생각해 놓은 건 없죠? 저는 그거 좀 괜찮았었는데 아까 어떤 박 거요? 기자가 얘기한 거 뭐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고 원래 벌써 새벽부터 수요일까지예요. 제가 철야를 하고 나오니까 이번 주 시간 그러게요.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오늘 뭐 수요일에 시작이 참 가뿐해가지고 오늘 축구 소식 듣고 기분 좋으셨던 분들이 아주 많았을 것 같아요. 예, 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